라이브 회사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멘토링도 굉장히 많진 않았지만 유익한 시간이어서 좀 작품을 개발하고 객관화 시키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여러 특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라이브에서 너무 잘 챙겨주신 게 많아서 힘들 때마다 자꾸 분이 응원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. 그리고 멘토링 때도 역시 좀 약간 중간에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좀 정말 사랑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. 주인공인 매그너스를 이제 강화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. 다른 인물들한테 분산되어 있었던 플롯들을 좀 모아주고 또 정리하고 펜싱을 조금 더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중들이 접하기에도 너무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게 조금 더 쉽고 친숙하지만 그래도 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. 처음에는 원래 작품에서 있었던 그 색깔에서 가져올 거랑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대본이 정리되어 가면서 새롭게 이제 톤을 잡고 그리고 또 없던 그런 캐릭터 하나가 들어오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정말 기존의 작품의 거의 5대 5 정도의 비율로 완전히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런 톤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기존에 또 개개인의 그냥 캐릭터가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약간 앙상블로서의 역할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로도 매그너스를 좀 주인공으로 이렇게 불어넣는데 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대중 서사이긴 하지만 좀 캐릭터들을 더 입체화하고 상황들에도 리얼한 현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독일 나치 시대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. 기존에 좀 없던 그런 음악적인 걸 어떻게 부각을 시키면 될까 그거를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뻔한 그런 사운드들 말고 약간 이 작품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독일의 색채를 좀 어떻게 부각을 시키고 또 젊은 그런 거랑 또 그 당시에 그런 히틀러의 음악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를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사람들한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던져주는 게 음악으로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